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아침 9시 26분 불금봉 핫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FST입니다. FST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요. 1분기 실적이 매출액 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트리플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FST입니다. 주력 제품이 반도체 장비 매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3,250원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점이 13,100원이었습니다. 이 13,100원 저점을 찍고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수 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에서 3%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우리 로보로보를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는데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 1유형으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아침에는 어제 종가와 같이 시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가가 시가인데요. 지금 현재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하락세가 좀 멈추고 이제 상승 쪽으로 갈 겁니다. 오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로보로보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170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1700조에 달하는 그 투자를 6년간 중국에서 첨단 산업에 투자한다는 이러한 뉴스가 로보로보를 상승케 했는데요. 어제 눌림목자리 오늘도 또 상승은 못하고 있지만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상승 출발했던 우리 지수입니다. 잠깐 우리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와 같이 오늘 분봉에서요, 약간 상승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갭이 떠가지고, 갭 상승해서 출발하는데,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이 현재 720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갭 상승해서 현재 하락 쪽에, 아침에 제가 장전 뉴스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죠. 별다르게 크게 올라갈 만한 어떤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갭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지수 주도주들이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살짝 갭상승해서 시작했는데요. 고점만 찍고 계속 내려오고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 안 좋고요. 지금 현재는 두산 퓨얼셀, 매각과 관련해서 두산 매각과 관련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보시는 것과 같이요. 히토류,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한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아이크래프트, 또 C큐브, 이와 같은 아이크래프트와 C큐브와 같은 QR 인증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과 같이요. 우리 지금 FST 추천드렸던 FST 지금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한 두세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을 멈추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좋은 타점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좋은 수익을 내시고요. 즐겁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성공 투자하는 화요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 매매와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공부는 휴강입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